모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2013년 새해도 밝았고 그리고 2013년 다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는 의미에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아주 좋은 곳에 모시기 힘든 훈장님을 모셨어. 너희의 정신교육을 위해서. 저희 교육받는 거예요? 너 훈장님한테 가서 한문 공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이 예의 교육도 배우고 이따 아침 6시에 출발할 거야. 언제요? 너무 내일이야?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먹는다고? 를 배우는데 아이패드를 만지고 있으면 되겠니? 예전에는 아이패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얘는 잘 배우면 되지. 아이패드 반납하래요. 지갑이 터지지도 않는데 왜 가져? 나 아이패드만 빼고 지갑이랑 가져. 따라 오시지요. 따라 오시지요. 따라 오시지요. 아 추워. 진짜 추워. 내시다 여러분. 예의하면 또 크레오파 반이야. 장난 아니지. 와 나 이런 데서 가고 싶다. 잠깐 들어오세요. 네. 어? 여기서 다과 뭐 배우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좋아. 도사님. 네. 화장실이 어디 있죠? 일단 다 있습니다. 진짜 2번방 화장실 좀 아세요? 없어요. 알겠지? 네.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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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한테! 선배한테! 옛날에 어릴 때 맞을 때 선배한테 맞을 때 이래 맞았잖아. 나 이래 맞았어. 세발몇대 맞을 거야? 다섯 대요. 엉덩이 맞을 때도 이렇게 맞았어. 혼나! 세! 차 한잔 하실까요? 내가 배운 건 어떻게 배웠냐면 차를 들 때 이렇게 들어야 돼. 진짜? 이렇게 들어봐, 들어봐. 그다음 이거를 오. 나 이거 왜 든 거야? 기다려 보세요. 오. 아니 사실 맞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따르는 거 맞아? 이렇게 먹고 나서 이 여기로 이걸 버리든가? 그럴까? 선생님들 다 수염이 기르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요? 이건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물려주신 거라서 털 것 하나도 건들지 않는다. 우리 머리 어떡하니? 건들지 마 머리. 머리 너도 노래 지금 자연산이야. 망쳐도 뛰어. 변기가 막혔대요. 변기가 임페다 진짜. 아니 막혀 있는 거겠지. 막혀. 어떻게 여기 거 여기로 가자. 어렸어요. 아 어렸어요. 네. 저기 원래 잘 막힌데. 우와 고장 났어.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한 명 화장실 갔어요. 존칭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선생님. 네 저는 여기 선생님이고. 네. 이제 아까 전에 그분은 원장님이시고. 아. 원장님 도사님. 도사님. 선생님 차. 안녕하세요. 훈장님이세요? 응. 안녕하세요. 구부두 아니죠? 네. 구부래요? 구부래요? 응. 무릎. 아. 무릎. 아. 좀 뒤로 일부. 그 A에 밟지 않으면 회초리 말이에요. 그 교육 받는 태세가 나와야지. 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의지국가요. 네. 아, 동방 예의지국. 네. 동방 예의지국 같지. 네. 그 군사부 일체, 인군, 스승, 부모. 군사부 일체 알아요? 군사부 일체. 네. 군사부 일체. 웃지 말고. 군사부 일체 영화잖아요. 그 어른이 말하는데 웃고 말하면 되겠어? 엄숙한 태도가 없어? 교육받은 태도요? 네, 네, 네. 그 군사부 일체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양반은 인군. 인군이 없으면 이 나라가 고지는 못해요. 그 36년 동안 고생한 거 알지? 인군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인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부모나 여러분들 교육을 네. 많이 받아와요. 네. 그래서 금수는 인군 다음에 스승인데 스승이 가르쳐서 애를 찾아서 부모의 효도 그, 다 또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알아요? 아니요. 극기복례는 뭔 말이냐? 알았어요? 네. 또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폐만한 감이 가, 오래 가게. 몸기자, 이길극자. 몸을 지배하다. 몸을 정신으로서 지배를 해요. 네. 그 이 몸이 들으면, 듣게 되면 피지 나갔어, 안 나갔어. 그래서 정신력으로서 지배를 해서 여러분 빛을 내도록. 네. 알았어요? 네. 네. 정신력. 몸을 지배하자. 지배하다. 빛이 나는 거. 여러분들은 태만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많지? 네. 그럼 무엇이 지배를 해요? 네? 몸이 정신을 지배를 하는 사람은 인간 나고자가 돼야. 아, 나고자 몇 명 있잖아, 우리. 조용히 들어. 네. 회출을 맞고. 네. 극기복련을 알았지? 네. 네. 초, 종, 각. 초 뚝딱 있지? 분이 모이고, 각이 모이고, 시간이 모이고, 날이 모이고, 달이 모이고, 1년 역사가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렵다. 왜 어려워? 처음 모르니까, 그냥 캄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디가 뭔 세상도 모르고 살면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영리적으로 요즘 세상이 금수물에 젖어서 영리적으로 살러 가. 영리가 뭐요? 영리요? 영리. 영리요? 똑똑하다. 영의. 영리는 먹고 사는 거. 아. 그것도 영리라고 그래요. 먹다만 가. 존재가 없어. 사람은 이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고. 위인전, 위인전에 남기. 그래, 오빠. 역사 속으로. 조용히 하. 다리가 너무 저려요. 죄송합니다. 다리 지날 것 같아요. 부모님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 네. 그것이 그 자기가 애정인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지금 한 시간 계약서 안 못 되었어. 안 됐어요. 못 되한 거.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줄 것 같아. 지났어, 지났어. 제대로야. 와. 발 뻗지 마라 이제. 네. 그냥 다 배웠어요.
우리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아 이거 말해도 돼요? 여성 같은 네. 동생 같으시네. 26 돼요. 오! 친구예요. 아, 반갑습니다. 올해는 26세대가 지금. 네, 네, 네. 내일모레.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따뜻하다. 우와. 우와. 크레용팝이요.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네. 가수 합격 다 되었어? 네. 네. 그리하고 가수가 되었구나. 네. 그럼 뭐 노래하는 거? 네, 노래하고 춤추고, 네, 방송하고. 다 들었어? 네. 그러면 바람 좀 쉬고 와. 네. 네. 오, 몇 시까지 와야 돼요? 20분. 네. 오, 20분 동안 바깥에 있어야 돼. 야호! 안 울리네. 오늘 산에서 야호만 울리는데. 돌아가나 볼까? 훈장님이 돌아왔었으니까 이 한 바퀴 돌자. 열심히 뛰어. 기대하고 왔는데 막 이런 데 막 떡국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게 길이 지는 게 많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임금정 닮은 거. 몇 개 틀어보이. 와 연기 봐. 죽인가? 어 추워. 옆방으로 가서 아, 예절 네. 교육 좀 네. 받으세요. 네. 어 예절 교육 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예절 교육 한 거 아닌데요. 어 뭐 한 거지? 더 나왔나? 인사했나? 여기 묻지 말아야겠지. 움직이지 마시고요. 셋, 왼발 먼저 구부려주세요. 저랑 반대 방향으로 해주세요. 네, 무릎 끌어주세요. 넷 하면은 동시에 무릎 꿇습니다. 넷, 다섯, 이제 앉아주세요. 여섯 하면 45도 고개 숙여줍니다. 어, 손풀 쏘고다가 머리를 쳐박고 궁대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얌전한 태도. 또 공수는 태도가 나아야죠. 그래서 반대되는 태도가 나오죠. 알았어? 네. 저 놀러 왔어? 아니요. 웃음이 많아요. 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용서했어. 네. 감사합니다. 공수! 자, 여자 숲에 시작.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경각심을 가지고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